내가 보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남이 보는 나 똑같으면 좋으려만 항상 그렇진 않죠. 근데 이 갭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무원들인데요.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윤리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보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냐라는 질문에 현직 공직자는 80%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긍정응답이 요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은 신뢰도나 직무수행 공정성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특히 고위공무원은 퇴임 후 관련 기업에서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이만큼 현직 공직자는 절반 정도만 예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직 윤리에 대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 아마 이런 뉴스들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더 많을 텐데 그분들까지 괜히 억울하게 만드는 일 이젠 없어야겠죠. 나이 들면 흰머리 나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자꾸 감추게 될까요?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걸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사가 펴낸 책 속 주인공들인데요. 아사쿠라 마요미 씨는 18살 때부터 흰머리가 났다고 해요. 독한 염색약으로 아파하면서도 주위 시선 때문에 30년 동안이나 염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어려 보이는 것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건 몇 살로 보이는지가 아니라 나이 들어 보여도 아름다울 수 라는 거죠. 염색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스기타 미와 씨도 흰머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해방감까지 느꼈다네요. 책이 흥행하면서 일본에선 그레이 헤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레이 헤어에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스타일을 공유하기로 합니다. 흰 머리카락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어요. 저희가 작년 가을쯤 전해드렸죠. 두 달이 넘은 지금 배상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범기업들이 배상 못하겠다라면서 떡하니 버티고 있다네요.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측과의 면담조차 거부했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다 해결된 문제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신일철주금 피해자 측은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직접 받아내겠다면서 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미쓰비시 피해자 측은 일단 협상을 제시하며 기다려보고 2월까지 대답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압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압류 신청은 극히 유감이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정말로 유감인 건 역사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그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 보고 싶었어요? 저는 보고 싶었어요. 일사F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